매수인의 법적 주의가 나오고요. 하단에 6번 시효취득자 승계의 지위가 나오는데 6번 시효취득자의 승계의 지위는 취득시효할 때 할게요. 그죠? 여기서 볼게 아니고 5번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주의부터 생각해 보죠. 아까 잠깐 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므로 이 매수인 을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왜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냐면 소멸시효 걸리거든요. 근데 문제 소멸시효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냐면 소멸시효예요.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야 돼요? 방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냐? 아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했다면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 요 토지를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다면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또 을의 채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병은 을을 대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매도인인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다만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에게도 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이죠. 자, 갑이 스스로 팔고 인도를 해준 후에 이제 와서 내 땅이니까 내 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등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해보면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가등기기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는 결과 첫째,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등기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시다.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과거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갑이 을에게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러한 조건부 권리도 등기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죠? 가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현재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합격하면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가등기가 을 앞으로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도 아직도 누구 겁니까? 갑 겁니다. 왜냐하면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지는 않아요. 또 이러한 을에게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따라서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적법하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요. 다만 나중에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해 주었다는 결과로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하게 되어 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을이 합격해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 해달라고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요? 갑에게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주의하실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 물권 취득 시기가 과거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좀 쓸데없는 얘기 좀 많습니다. 좀 한번 보시되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죠. 넘겨보시면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등기청구권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안 읽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의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4번에서 등기의 유효요건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갈 겁니다. 공시법하고 중복되죠. 이중 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선보전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등기는 무효다.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자, 보전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고요.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됐다는 말은 한 개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란 얘기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선보전등기를 유지하고요. 후보전등기를 폐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보전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등기는 뭐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74페이지에 실질적 유효권에서 내용적 불합치 문제는 공시법 시간에 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뭐죠? 2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원칙 유효합니다. 자, 왜 유효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죠.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도 않죠. 따라서 반사회적이지도 않고 금지하고 있는 그 규정 자체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이런 중간 생략 등기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중간생략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거 저번주에 했습니다. 유동정부 할 때. 그죠? 자, 이걸 깔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원칙부터 생각해보면 원칙.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대위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까지가 이게 전부입니다. 요것만 정리하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죠? 전매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를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한 거죠. 다만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또 문제 풀 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하고 유사하죠. 여기서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게 뭐가 돼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지위하고 같이 짬뽕이 돼서 문제가 나와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한번 뭐죠? 중간 생략 등기니까요.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도 어차피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상태니까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중간자 을을 대위해서 등기해 달라고 청구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항상 뭐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원칙부터. 근데 만약에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굳이 대의하지 않고요.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끝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실제 등기 원인에 의해 격려된 등기는 유효하다. 다른 등기원은 의미 없고 4번 무효등기 유용 가능하거든요.
교재 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좀 적어보면은, 무효 등기 유용에 대해서, 첫째,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교재 나온 내용이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남부하게 해서 갑 앞으로 뭐가 되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갚으면, 변제하면 채권이 소멸하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요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인 등기가 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을이 또다시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보니까 전에 썼던 그 저당권 등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느냐? 재활용, 유용하는 거 뭐죠? 가능하다. 다만, 누구의 권리는요? 제3자의 권리는 뭐할수 없어요? 침해할 수 없고, 그 효과가 과거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유용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건안 됩니다. 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관한 등기부, 보존 등기부가 있겠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또다시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어요. 이랬을 때그전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새로운 건물로 유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가 바뀐 거예요? 건물이 바뀐 거죠. 건물이 바뀐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이거는 사실에 관한 등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요? 사실, 권리가 바뀐 것이니까, 이러한 등기에 대해서는 유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등기에 뭐가 나오죠? 추정력이 나옵니다.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을 드리고 볼게요. 추정력은 좀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가기에서 오늘은 요 추정력까지만 할게요. 추정력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혼동부터 볼 겁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라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잖아요. 따라서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그래요. 또 을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요 매매가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이 돼요.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라고 해요. 또 을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요 등기가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이 돼요.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을이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전 권리자인 갑에 대해서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추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다란 말은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추정된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 추증이 깨지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반대 입증이 추정이 깨지는 거죠.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죠? 깨집니다.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등기 명의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게 되는데 다만 이러한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러한 사유가 생기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전부거든요. 자, 교재를 좀 볼게요. 자, 5번 등기 추정력 해가지고 1.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 해가지고 처음에 나온 내용은 요 세 가지가 추정이 되는데 요 추정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권리자에게도 인정된다. 따라서 을은 자신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권리자에게 대해서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2번. 자, 추정이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니까 2번이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뭐냐면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뭐예요? 깨진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을은 요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음을 을 스스로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니까요. 근데 갑이 뭘 입증했냐면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갑이 뭘 했어요? 입증을 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죠? 반증이 있는 거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뭐 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입증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몇 밑에 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이게 뭐죠? 반증이죠. 반증이 있으면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봉멸되는 것. 다시 말하면 깨지는 것이고 따라서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등기 원인의 적법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원인이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며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데 요 매매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리권의 존재도 뭐죠? 추정이 된다. 왜냐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뭐가 되기 때문에 추정이 되기 때문에. 6번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보전 등기 추정은 요겁니다.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사실행위죠. 따라서 등기 없이 신축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자, 그럼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이 소유권 보전 등기 추정력 해가지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 보전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되고 거래 당사 자사의 권리 변동성이 추정되는 따라서 보전 등기가 원시 취득이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것이 증명되면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예요? 추정이 깨진다. 즉 건물 신축자가 따로 있거나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사정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국가로부터 불화받았다는 얘기예요. 국가로부터 그죠? 이것도 이게 과거에는 의사주의 법제화였기 때문에 그 사정받으면 등기 없이 뭘 가냐면 소유권을 가져요. 그래서 근데 보전등기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보전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특별조치법인데 이건 아니에요. 이 앞에 다양하게 붙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요. 뭐 보통 농지 이전 등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데 그냥 우리는 각종 특별조치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뭐예요?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뭐예요? 깨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추중에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바래요. 그 다음에 4번 마지막에 요거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가등기 했다 그래서 뭐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추진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하죠. 그죠? 다음 주 이제 혼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을 하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좋은 이야기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